마포동이를 위한 다양한 어린이 프로그램들이 꾸려졌습니다. 놀이뜰, 문화뜰, 행복뜰, 쉼뜰 등의 테마로 구성됐는데요. 아이들의 오감 발달에 도움이 되는 다채로운 활동들로 꾸며졌습니다. 각각의 테마에서 진행한 행사들을 소개해드립니다. 마포둥이는 마스크에 가려진 아이들의 웃음을 되찾기 위한 고민에서 시작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4개의 테마로 꾸며졌습니다. 먼저 놀이뜰에서는 레일기차, 회전목마, 디지털체험, 안전체험 등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놀거리가 운영됐습니다. 문화뜰에서는 어린이 뮤지컬 기분을 말해봐와 음악극 솔미하우스, 마술쇼 등이 펼쳐져 아이들의 인기를 끌었습니다. 행복들은 마포경찰서와 마포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함께 참여해 유관체험 공간으로 꾸며졌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의 지문을 등록하는 실종 예방 캠페인도 벌였습니다. 사실 이제 그동안 그 코로나라든지 해가지고 몇 년 동안 이제 이런 행사를 하지 못했었는데 오늘 굉장히 이제 오랜만에 이렇게 현장에서 이렇게 광장에서 많은 어린이들 등과 함께 이렇게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요. 이제 횡단보도에서 초록불이 이제 켜졌을 때 천천히 이제 손을 들고 건너는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제 어린이들이 실종이 되었을 때 이제 빠르게 이제 아이들을 발견할 수 있게 이제 지문 사전 등록제라는 제도를 같이 홍보하면서 현장에서 이제 보호자분들이 지문 사전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그런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어린이가 안전한 마포구를 만들겠습니다. 쉼뜰은 함께 온 가족 모두가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간식 코너 등으로 꾸려졌습니다. 이번 축제는 어린이들에게는 신나는 놀이 시간으로 학부모와 교사들에게는 아이와 더욱 교감할 수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은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마포구 이야기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좋아요와 알람 설정을 하시면 다양한 소식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마포투데이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